지난 18일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역예선인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9월 초에 예정된 제23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를 위한 예선 경연대회로 초중고교 30개 팀이 참가해 끼를 발산하는 한마당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체육수상의 경연은 10개 팀 60명에게 돌아갔으며 그 경합 부분은 초등학교 락밴드 팀을 제외한 9개 팀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최되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유두천 씨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